자, 명확함과 확신을 원하는 저희 스터디 코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코드로 답변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려도 끝까지 혼자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적당히 하다가 해설지를 보는 게 맞나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안 풀리는 문제가 많죠. 그쵸. 그러면 해설지를 보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는데 해설지를 빨리 보면 안 된다 라는 얘기도 있고 왜 빨리 보는 게 뭐 좋지 않냐? 라는 이제 고민도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 걸려도 끝까지 고민을 해보는 게 맞다. 해설지 빨리 보는 거 절대 안 된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학의 코드, 입시 수학의 본질을 아셔야 되는데 이 입시 수학이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유형을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저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지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스터디 코드, 수학의 코드에서는 이걸 해결책 모색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능력을 키우는 게 입시 수학의 목적이기 때문에 해설지를 빨리 보면 안 됩니다. 이 해결책 모색력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과목들보다 변형이 많이 되고 그쵸. 신유형이 많이 나오고 처음 보는 문제가 시험장에서 출제되는 경우들을 가장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문제, 신유형 문제, 변형되는 문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딸딸딸 머릿속에 암기하고 유형을 머릿속에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능력을 키우는 게 수학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수학 공부를 할 때 계속 이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하다가 안 되는데 답 딱 보면 이 능력이 훈련이 되겠어요? 답을 안 보고 끝까지 그냥 깊이 있게 이거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사고를 계속 발전을 시켜야 그 능력이 향상되는 거지. 조금 막힌다고 해설지를 띡 본다? 그러면 사고의 발전, 이 수학의 능력의 발전이 거기서 딱 막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반지를 빨리 보면 안 된다. 계속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풀 수 있을 때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공부 시간이 이렇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한 문제를 풀 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눈에 또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입시 공부의 또 가장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시간이죠. 그쵸.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입시의 코드, 수학은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과목이다. 이 두 가지 코드를 합치면 뭐 다양한 스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작정 막히면 답안지를 그냥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나름의 내 공부 계획을 고려를 해서 내가 수학 공부에 오늘 쏟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 시간을 계산을 해서 내가 한 문제에 최대 몇 분 정도 고민을 하겠다라고 정해두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나는 한 문제당 15분을 고민을 하겠다 또는 30분을 고민을 하겠다 딱 정해두고 막히는 문제가 생겼어. 바로 답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고민하면서 15분 동안 내가 최대한 고민을 해보겠어. 그 다음에 답지를 보겠어.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15분이야. 그러면 딱 보고 막혔어. 멍 때리고 있다가 15분 아싸. 그 다음에 뭐 해설지 봐야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15분 딱 정해놨으면 그 시간 동안 정말 머리를 싸매고 집중을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한 문제에 고민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두시고 그렇게 해설지를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사실 또 15분을 정해놨다고 또 바로 보면 또 얘 사고가 또 바로 거기서 딱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추천을 드리는 거는 15분까지 딱 고민을 했어.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어딘가에 메모를 해놔요. 그런 다음에 등하교 시간이나 뭐 짬짬이 시간 애매하게 남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대에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보고 또는 주말에 남는 시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최대한 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계속 고민을 해보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수학의 핵심인 그 해결책 모색력,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 능력 자체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한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하는 것보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좀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많은 문제를 풀어서 많은 문제를 머릿속에 넣는 게 수학 공부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답변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입시 수학의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입시 수학의 핵심은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문제를 봤을 때 그걸 그 자리에서 풀어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입시 수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아 그럼 많이 풀면 되지 한 문제 푼다 그게 뭐 도움이 되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눈에는 안 보이죠. 열 문제 스무 문제를 풀면 겉으로는 많이 공부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 머릿속 능력은 많이 향상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문제 보고 막히면 해설지 보고 문제 보고 막히면 해설지 보고 그러면 내 능력은 조금 훈련이 되다가 멈추고 조금 훈련이 되다가 멈추고 근데 한 문제를 정말 미친 듯이 고민을 했어. 그러면 보이진 않지만 내 머릿속의 근육은 계속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를 고민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개념도 가져와 보고 저 개념도 가져와 보고 많은 개념들을 가져다 쓰면서 풀어보고 적용해보고 생각을 미친 듯이 했을 거잖아요. 그쵸. 그 과정에서 입시 수학에서 필요한 그 능력은 훨씬 더 많이 향상이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의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많이 문제 푸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내 능력을 키운다,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관점으로 입시 수학 공부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안 풀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무조건 풀 때까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풀이하는 문제는 다 그런데 이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기본서에 있는 기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사실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앞서서 공부했던 개념들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용도거든요. 그런 것들은 깊이 고민할 필요 없이 해설지를 본다거나 또는 그런 문제는 보통 밑에 해설지가 다 있죠. 그쵸. 해설이 다 있죠. 그런 문제는 그냥 해설을 바로 보면서 아, 이 개념은 이렇게 쓰이는구나 저렇게 쓰이는구나 나중에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해결책을 찾아 나가면 되겠구나 라는 용도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문제들은 유죄 문제들은 그냥 빨리 해설지를 보면서 개념을 정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개념을 공부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 문제는 생긴 거는 문제죠. 생긴 건 문제인데 이거는 개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기본서의 기본 문제, 유죄들이 있는 그 이유는 문제 풀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그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개념이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죠. 네, 오늘 아까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해설지를 빨리 본다? 빨리 보지 않는다? 문제를 끝까지 고민한다? 이걸 고민하는 이유는 입시 공부의 본질, 코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입시 수학의 핵심은 빨리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풀어서 머릿속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것만 머릿속에 딱 있으면 아 해설지는 늦게 볼수록 좋구나 혼자 최대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스킬이 바로 튀어나올 테니까 해설지 빨리 본다 늦게 본다 뭐 앞에 얘기했던 15분 30분 이런 스킬들을 머릿속에 남기지 마시고 아 수학의 핵심은 능력이구나 이것만 머릿속에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문제를 많이 푸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많은 문제를 푸는데 실력은 제자리죠. 아 그러면 학생들은 쉽게 생각을 하죠. 아 문제를 더 풀어야겠다. 아 내가 첫 문제 풀었는데 만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하면서 이제 막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또 성적이 안 나오지. 그럼 이제 좌절하죠. 아 수학은 천재들의 영역이다. 아 난 수학의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코드를 몰라서, 본질을 몰라서 하는 실수니까 이렇게 코드를 바로 잡으면 수학은 재능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단순히 해설지 늦게 보고 빨리 보고 이 문제가 아니라 아 수학은 능력의 과목이구나 이것만 잘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막연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